큐 액션.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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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왜 나갔어? 왜 나갔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려요. 장난쳤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네, 아, 제가 몇 개월 전에 네, 구직 활동을 했었잖아요. 구직 활동, 네, 그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만두고 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아, 하지 마. 다시 백수가 돼서 아니, 무슨 살고 도전이야? 무슨 있어요. 도전? 네, 제가 원래 글을 좀 썼었는데, 오. 저기, 신인, 글짓기 같은 거를, 좀, 뭐,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작가? 네, 그거를, 아, 네네, 맞아요. 좋아요. 응원합니다. 네, 이번 주에 들려주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 근데, 혹시, 요번 사연 한번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이 너무 신기한데, 어디다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 네. 친구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은데 또, 이거 너무 재미난 얘긴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한 얘긴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줘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아, 역시나 시원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사연을 써봤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작가 지망생의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아니, 한번, 아니, 아니. 왜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 정유님의 사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되셨죠? 네.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이 사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저와 같이 동업하는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보사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이게 사업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초를 여러 해 키셨다고 했고, 그때마다 보살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사업적으로 번성하는 것을 보고 신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보살을 통해서 초를 키다가 어느 날 이제 보살이 사장님에게 연락을 하더니, 집안에 조상을 위한 천도제를 지냈으면 좋겠다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사장님은 돈을 댈 형편이 되지 못해서 다음에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 시기가 이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이제 화평하지 않고 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구설수로 되게 크게 힘들거나, 특히 사장님이 간이 안 좋아서 고생하고 있어서, 현재 자기 상황으로는 천도제든 뭐든 보살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제 거절을 했대요. 보살은 알겠다고 형편되면은 꼭 천도제를 할 것을 권유했다고 해요. 이제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아들이 어느 날 학원 자습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틈 사이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아주 역한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동급생인 A가 있었는데, A한테 이제 말하기를, 이곳에 역겨운 냄새가 안 나냐? 나는 맡았는데 너 어떻게 여기 혼자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러더니 A가 자기도 알고 있다. 여기서 이상한 냄새 나는 거를. 그래서 A가 그 아들한테 자기 집에 보여줄 게 있다고, 자기 집에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따라갔어요. A의 방을 이렇게 보여주더니 저기 모퉁이 쪽에 귀신이 있다고
너도 보이냐라고 하면서 사장님 아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아들은 너무 놀라서 A한테 말하기 나는 귀신이 안 보이지만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주냐라고 했대요. A는 말하기를 너가 자습실에 들어서자마자 귀신 냄새를 맡은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너도 보이나 했지? 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사장님 아들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자신의 친구가 이제 귀신을 보는 것도 무서운데 자신도 귀신의 냄새를 맡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무서워서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왜 귀신 냄새를 맡게 되었을까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사장님도 그 보살을 통해서 들었대요. 이제 아들의 친구 A씨 성씨가 사장님 성씨랑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상끼리 파장이 맞다 보면은 영매 체질인 A를 통해서 사장 아들도 덩달아 그 영향을 받아서 구취를 맡게 된것 같다고 설명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상끼리 첫 파장이 맞으면 성씨가 같으면 정말 영향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여튼 사장님은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 또한 예사롭지 않구나 하고 느꼈대요. 왜냐하면 자신도 최근에 길거리에서 검은 형체를 목격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장님은 딱 느낌 받기를 아, 세상에는 귀신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체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은 보살을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보살은 말하기를 조상들을 위한 천도제를 어서 지내야 한다고 너희 집안 조상들이 험하게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어서 해줘야 한다면서. 그래서 사장님은 아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두려워진 마음이 생겨서 빨리 돈을 마련해서 천도제 날짜를 잡았다고 해요. 근데 천도제는 이제 세번 걸쳐서 했는데 첫 번째 천도제는 아주 험하게 돌아가셨거나 한이 많은 조상을 위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천도제는 구천을 떠돌거나 그 비교적 떠나고 싶지 않은 조상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 천도제는 금방이라도 떠나고 싶은데 못 돌아가는 조상을 위한 것이라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천도제 세 번을 치렀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천도제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사장님은 큰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했어요. 아니, 죽을 뻔했다고 그 당시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시야에는 덤프트럭이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 밀고 들어오는 거를 피하다가 추돌사고를 당할 뻔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보살한테 하니까 이제 천도제 끝나고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 천도제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천도제를 잡고 얼마 안 되고 어느 날 극심한 두통 때문에 거실을 막 기어다닐 정도로 끙끙거리면서 1시간 정도 그큰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두통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 보살한테 전화가 왔대요. 지금 혹시 머리가 아팠다가 괜찮았냐 물어봤대요. 네, 사장님이 방금 전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보살이 말하기를 자기가 천도제 관련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신도님 머리에 어떤 머리 없는 조상이 날카로운 손가락으로 신도님의 머리를 꽉 잡고 있었다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이 놀라더니 무슨 일이냐 되물었대요. 보살은 말하기를 조상이 머리를 건드는 경우가 있다. 천도제 기간에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대요. 그래서 두 번째 천도제 가는 길에 초행길이라서 조심조심 운전하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는지 계속 목적지와 다른 길로 인도 하면서 빙빙 돌고 정확한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고생하다가
순간 눈앞에 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생기더니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별일은 없었는데, 아, 이 또한 천도제의 영향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천도제 때는 다행히 별일 없이 무사히 마지막을 끝맺었다고 합니다. 천도제가 끝나고 사장님은 아들의 친구인 A의 부모님한테 가서 자신이 조상 천도제를 치렀는데 A네 아버지 집안도 천도제를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거부를 하더래요. 이제 천도제 약속을 이제 잡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 계속 설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A씨 집안 그 아버지한테 이제 천도제가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사장님 아들이 그 전에는 두통이 되게 심하게 오고 눈앞에 자꾸 귀신이 왔다 갔다 보여서 정신적으로 되게 고통을 많이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근데 천도제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가 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걸 경험하고 이제 귀신이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천도제가 잘 마무리가 됐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 들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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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한 것 같은데. 당한 것 같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니 아니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천도질을 세 번씩이나 했다고요? 아, 천도질 막 근데 적은 금액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천도제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세번 지내진 않잖아요. 아, 그 당했다는 게 사기를 당했다는 건가요? 뭔가 좀 이상한데? 냄새 많이 나는데? 아, 이상. 냄새 많이 나는데? 그리고 그 부분. 같은 성신대, 같은 성신대 그거를 영향을 받아서 귀치를 맞는다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갤럭시 폰 똑같은 거 쓴다고 전파간섭 보나요? 잠깐만. 왜? 삼성 거 쓴다고 뭐 이게 왜 전파 간섭을 받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근데 그 얘기 듣고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하면서. 그런 경우 없어요. 우리나라 성씨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주이시라 그러면은 전주이시 분들 다 같이 다 같이 뭐 같이 이거 봐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우리 사장님이 그 A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A씨 집안의 이제 조상과 약간 파장이 맞으면 네. 그 아들한테도 영향을 갈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죠, 그죠. 그럴 수 있죠. 모르시는 분들은. 만물 파장설이라고 해서 그 파장이 지금 만물 그럴 수도, 그러니까 우리 그 정현님 얘기를 들어보면 무속인들은 그럴 수도 있다예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진짜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만 썼거든요. 무당이 이거 나중에 올라가면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냥 천도제 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수도 있다. 이게 뜻이 있잖아요. 문맥상 그럴 수도. 그럴 수도는 만물 그럴 수도거든요. 이거 보다가 천둥번개 맞을 수도 있어요. 너하미 보다가 배고플 수도 있어요. 이 언법 문법이거든요. 문법 자체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어쩌다 한 놈만 걸려라 이건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 예. 근데 그 이후로 그 아들은 이제 귀신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귀신이 간혹 보였는데, 천도제 끝나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했고, 그죠, 그죠. 귀신을 안 봤다고. 그리고 사장님도 원래 귀신을 좀 봤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도 좀 괜찮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뭐 기분 탓인가요? 그렇죠 기분 탓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보일 수도 있다 이건 헌터가 얘기하는 건데 보일 수도 있다 다시 잠깐 안 보일 수도 있다 이거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거 그러니까 수도 보일 수도 그럴 수도 있다 해서 이건 다시 반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일 수도 있다 다시 원래대로 다시 볼 수도 돌아갈 수도 있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무속인이 자꾸 이게 뭐라고 설명하지 모르겠어요. 일단 무속인 선생님들을 아예 안 믿는 건 아닌데 조금 뭔가 되게 충격적인데? 저도 충격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순수 100%잖아요. 한번 정도는 그래도 이제 결말은 지금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혹여라도 이게 시청자들한테 잘못 전파가 될까봐 저는 그죠. 왜냐면은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잡아줘야지 2,000명 넘는 분들이 저런 일을 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윤시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례식을 해야 돼. 그러면 장례식 비용이 50만 원인데 이 사람은 30만 원을 주겠대. 그럼 30만 원씩 세 번을 해. 이건 싼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장례식을 누가 30만 원씩 받고 세 번을 해요. 관뚜껑 닫았다 열었다가 무덤에 묻었다가 다시 파낸 다음에 다시 또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도제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천도제라는 것 뜻이 뭐냐면 이제 하늘의 길을 열어서 이 사람을 올려보내는 거잖아요. 그걸 왜세 번씩이나 해요? 올려보냈으면 전혀 올려보낸 거지. 왜 생각.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올려보내? 보세요. 천도제가 뭐냐면은 천도제에 상을 깔아요. 막 이제 음식이랑 막상다 깔잖아요. 뭐 저렴하게 있으면 네. 여기에 음식도 많이 안 올라갔겠네? 네, 아무튼 천도제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신들을 내려보내. 신들한테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올라가라고 하는 게 천도제예요. 한꺼번에? 그럼요. 물론 특정 인물이 나는.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게 맞는 거지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올라가라. 이게 천도제예요. 딱한 번만 하는 뭐?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 주위에 막 조상님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 내 주위에 만약에 천도제를 할때 누구를 하기를 위해서 천도제죠? 윤시현을 위한 천도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시현만 올라가면 돼. 이 사람들을 왜 신경을 써? 맞잖아요. 너무 안 많아서 좋게 간 사람들 안 좋게 간 너무 사람들 많아서. 왜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해주지? 안 좋게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나는 근데 아무튼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죠. 아니 너무 그러니까 좀 약간 순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놀아놨다. 그럼 그 사장님이 놀아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재주에 놀아난 거죠. 근데 놀아났다고 하죠. 그분이 되게 뭔가 신령하다고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사업적으로 좋다고 좋게 많이 흘러갔다고 그러면 저한테 간 많은 거죠.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죠. 일단은 결과는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닌데, 아, 네.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정현님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 전파라는 게또 잘못 와전돼 버리면 여기 시청자분들은 또 약간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알맹이 다 빼먹고 저희 조금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좀 뭔가 누락됐던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간에 결과는 괜찮았다라는 게 맞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네 결과는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세 번씩이나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천도제였는데 못 갔어.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사건 사고 부분에 야 천도제를 딱 했는데 야못 갔네. 한번 다시 해야 돼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천도제를 했는데 못 갔으면 사기야. 거기서 무당은 네. 분명히 꼬투리를 잡아요. 너 그때 닭 잡아먹었어? 돼지 먹었어? 뭐 피부장 봤어? 이제 트집을 잡아요. 그럼 네가 잘못한 거네. 다시 해야 돼. 이렇게 해요. 아, 네. 그렇구나. 예, 네, 책을 잡아요. 책을. 천도제가 사실상 그잖아, 형아들. 그렇군요. 신기하네,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그렇다는 겁니다. 천도제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아무튼 우리 정유님. 헐, 진짜 충격적이다. 저도 충격받았어요. 이 얘기 듣고. 네,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성씨가 같으니까 같이 네. 귀치를 느낄 수 있다. 네, 그거는 좀 아닌가 보네, 그러면. 모르겠다. 아닌 게 아니라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아무리 성씨가 같아도 같은 조상은 아닐 텐데.
그럼 나는 뭐 들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만약에 무당이에요. 여기 온 무당쌤이야.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제 정유님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장님이 있어. 사장님이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눈만 껌뻑껌뻑하면 우와 이렇게 보고 있던 거야. 눈만 껌뻑 우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난 거지.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 정인님 또 이렇게 사연 또 경험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연을 제보해 주셔서 너무너무 근데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